품격 있는 언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, 순 우리말 퀴즈. 오늘은 특별히 의태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도전자 오늘 가보는요? 제가 밤새서 공부하고 왔습니다. 네,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순 우리말 퀴즈 지금 나갑니다. 아기가 곱게 자는 모양을 뜻하는 말은 뭘까요? 1번 소록소록, 2번 앙글방글, 3번 나긋나긋. 정답 1번 소록소록이죠. 오, 정답입니다. 아기가 소록소록 잠이 들었다 이렇게 쓸 수 있죠. 자, 그럼 어린아이가 소리 없이 탐스럽고 귀엽게 웃는 모양이나 자꾸 꾸며서 웃는 모양을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? 정답 앙글방글입니다. 오, 정답입니다. 자, 아기가 앙글방글 웃으며 엄마와 놀고 있다처럼 표현할 수 있겠죠. 자, 도전자 화면 보고 앙글방글 웃음 쏘세요. 우리 말라.